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우리 정말 박용호 목사님 된 동기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박용호 목사님께 굴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관계를 WCC 문제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보겠습니다. 뭐 이게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성도들 중에는 제가 여러 번 왔으니까 강단에 서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만은 아마 얼굴을 익힌 분도 계실 거예요. 박용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신학 동기지만은 알다시피 박용호 목사님은 이게 사교성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관계인데 제가 박용호 목사님께 이렇게 굴복하게 된 거는 2013년도 부산에서 이제 WCC 총회가 있었죠.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총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경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이제 다 정년 은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경주에 있으면서 그 후배들이 WCC 하는데 한번 참관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거기 안 간다. WCC는 이미 완전히 변질되어서 나는 갈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박용호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끄러움이 오는지. 저는 그냥 막 그 WCC 그냥 문제가 많으니까 막 그냥 이제 뭐 참가 안 한다, 안 본다, 뭐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용호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참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핵심 메시지가 WCC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임을 선포해라. 그걸 말해라. 그 이야기였거든. 그 요구였거든요. 그 맞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박용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본질 회복 운동 이걸 또 하게 됐죠. 자, 오늘 이제 그 두 관계를 연결 지어서 조금 오늘 본문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WCC. 저도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교회 연합체. WCC란 것은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러니까 교회들의 세계 연합체. 뭐 세계 협의회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게 있는데 그 이제 그거는 교파를 초월하니까 교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합체니까 연합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 대해서 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도 그걸 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WCC는 뭐 그 교회 연합기관이다. 뭐 세계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교회에 합당한 일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교회 연합체니까. 저도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WCC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91년, 1991년도에 제7차
그 호주 멜버른에서 있었던 7차 총회에서 그 이화여대의 정현경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초혼제를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뭐야 그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그 이화여대도 이제 믿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가지고 신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소리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WCC에서 어떻게 초혼제를 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화여대에서 뭐 징계 조치가 나오겠지. 그리고 WCC에서도 어떤 뭐 발표가 나오겠지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게 뭐냐.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WCC에 대해서 그냥 뭐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것도 못하고 그냥 아, 교회 협의체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교회 연합체가 아니고 이제 그 이 혼합체 교회가 아니고 종교 혼합체라는 막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불교에도 뭐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연합은 좋은 거지만 혼합은 이건 안 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WCG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하고도 연결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궁금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은 WCC의 그러니까 최후 초종자가 누굴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 내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부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쭉 해가는 그 행적과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최후의 초종자가 저는 이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할 때 이제 캐도릭이구나, 캐도릭 교황청이구나. 그런 이제 그 판단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캐도릭에서 주장하는 모든 신학적인 관계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러한 이론과 WCC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 맞죠. 캐도릭은 사실은 이제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사실은 캐톨릭 그것이 주관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캐톨릭에 대해서 뭐 캐톨릭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의 큰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도들도 많이 쓰고 뭐 목회자들도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안티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분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적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욕하고 이런 거에 그게 뭐 대적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대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잘 몰라요. 이제 그 원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지금 단어 뭐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다 기억은 못 하고 그 이제 몇 가지만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뭐 누가복음 11장이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때 그 대신에 가는 것이 안티입니다. 안티.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말은 그 안티라는 말은 안티크리스도 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은 아 이게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갈 때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내 눈이 상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대신. 그때도 안티입니다. 안티를 쓰는 거예요. 제가 뭐 기억하는 건 뭐 그 외에 이제 아주 많이 있는데
우선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예수님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행세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게 즉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즉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즉 그리스도냐 하면은 영어로 분별하면 조금 쉬운데 은 안티크라이스트. 은. 그러니까 하나의 즉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체로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목대통이 히틀러 이런 예수님 뭐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 다 이제 그냥 즉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넘었어. 그 다니엘서 7장 8장 보면은 그 짐승 무슨 짐승이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불법의 사람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제 뭐 13장에 보면은 666을 가진 뭐 666 뭐 보통 666 말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보면은 음녀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자, 그런 것은 디안티크라이스트. 즉 한 지명입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 그 성경에서 말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서나 그리고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디안티크라이스트. 바로 그 적그리스도 하는 그 의미. 그 적그리스도를 보통 우리가 말하지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뭐 김일성 뭐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도 이거 보면은 문재인도 막 상대 형제 내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안티크라이스트 이거는 뭐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이런 게 다 바로 그런 심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디안티크라이스트. 자,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적이라는 것은 안티라는 것은 대적하는 것과 동시에 또 뭐라 그랬어요? 대신하는 것. 자, 그 역사적으로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행세를 하는 것. 이거 딱 찾아보니까요. 교황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밖에. 교황은 예수님 행세하잖아요. 하나님 행세하잖아요. 예수님 행세하고 자기가 이제 구원주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교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이제 뭡니까? 요즘은 이제 그 이 동성애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용인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의 캐드릭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순교했다는 거, 그거 뭐, 그게 알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성경 읽었다고 많이 죽였습니다. 성경 읽었다고. 성경이 검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트라는 분이 나와서 그 외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습니다만 나와서 오직 말씀.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못 읽을 한 거예요, 성도들로 하이고. 성경 읽으면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뿌리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 오직 말씀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오직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캐드릭에서는 막았는 거예요. 지금도 캐드릭 성도들은 말씀 잘 안 봅니다.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강론 이제 그 자기들 교회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거에 시키면 더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캐드릭이에요. 캐드릭은 그래서 이거 제가 이야기라기보다는 많은 기업자들 마틴 루터, 칼빈, 잔 낙서, 그 다음에 유클리프, 허스, 뭐 쩌빙글리 할 것 없이 많은 개혁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 디 안티크라이스트.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교황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개인 이름이 아니고 한 직함, 그 흘러내린 직함, 교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교황 그 하나, 그걸 지목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WCC의 그 배후에 공산당이 일어난, 공산당도 사실은 이제 그 이 캐톨릭 그 계통에서 DS 부축인 겁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DS 부축인 거예요. 그 히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유대인들 잡죽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 죽여야 된다 해가 유대인들 죽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유대인이 잘못한 건 맞아요.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인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도 히틀러를 이렇게 캐톨릭에서 부추겼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너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너 자손을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밉지만은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고 그게 복받을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캐드리고 예수님을 죽인 저 인간들 다 죽여야 된다. 그 유대인 학살할 때의 고해 자기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걸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그 대충 이제 감을 잡으셨죠. 그 배후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영적 싸움의 문제예요. 그 지금 현재 뭐 심각하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이제 아주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첨단에 앞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예요. 정말 성도예요. 저는 눈물이 난다고요. 정말요. 그 성도들 생각하면 자,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짜가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짜가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찾아봐라. 그랬잖아요. 뭐 아브라함 뭐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지요. 실제로 구약 시대 때도 그 뭐 이사야 때나 그 후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종은 언제든지 적은 숫자였어요. 그럼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성도들이야 뭐 사실은 뭐 이리저리 휩쓸리기가 사실은 목회자보다 더 쉽잖아요. 정말 이런 한 시기에 정말 이 박 목사님 말씀과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돕는 그 성도들이야말로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이 말 상금을 우리 성도들께도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목회를 하다가 좀 중반 한 중반 지나서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그 좀 이 뭐 학구파라 그럴까 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사가 성경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또 뭐 모르기 많고 그래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을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많이 이제 어쨌든 간에 훈련시키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게 저 되나 잘 안 되죠. 저도 모르는 걸 갖다 성도들을 어떻게 그 뭐.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사람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면 핵심 알아야 될 걸 알면 된다. 여자들이 뭐 사실 살림살이 다 알고 시집 갑니까?
몰라도 그냥 가잖아요. 가다 하다 보면은 애도 놓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 본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 이 본질을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후에,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항상 저는 뭐,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은 그 주제는 항상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걸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이야기했던데, 배전에, 박 목사님이시죠? 집에 뭐, 뭐도 없다, 뭐도 없다, 연탄도 없다, 뭐도 없다, 쌀도 없다, 뭐 이런 필요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게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인 문제,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내게서 주님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지리라 뭐 조영기 목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잘못하면 참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영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은 그 영이 잘 된 게 뭐냐? 또 머리 회개한다, 회개한다, 그 성령 충만 받는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도 보면 여러 설명이 있어요. 여러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사람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뭐냐? 회개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존재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being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하는 게 부담도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being이에요, being. 그 내 존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그냥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주인 되시옵시오. 말로만 주여. 그게 아니에요. 언니 받고 뭐 가다 호박다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호박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따를 수 없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은요, 입에서 험악한 말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화나면 막 입에서 좀 험한 말이 나오는 걸 가끔 봅니다. 험한 쌍스러운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흉측한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야, 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면 예수님이 사람도 화는 냅니다. 그러나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향수는 어떤 병에 담아도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본질이기 때문에. 오물은 어떤 병에 담아도, 아무리 예쁜 병에 담아도 그 향기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이제 그 모든 성경에 있어서 이 마지막, 저는 마지막 기록됐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쓰여졌다 그리 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 부담도 요한복음이 더 최후에 기록되었어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인데 제 주장에 같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볼 때, 아, 이게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했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말씀의 본질, 결론적인 말씀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세상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건강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지금도 이제 아주 몸이 좀 그래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주 상쾌한, 이제 제가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방부사님보다 한 살 많습니다. 좋은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몸도 그냥 막 그냥 생수가 솟아난다니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수요.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어 있으면 얘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리면 범사가 잘리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 해결하는 게 뭡니까? 해결하는 건 돌아서서 건진다는 말인데,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해결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 능력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강하고 감사하면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임하면은요, 뭐 그냥 방언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성경에 나온 거니까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자기 아내가 예뻐 보여야 되고 남편이 귀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야 돼요. 그게 왜? 그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본질이라는 뭐냐?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내수 잘못하면 이제 그 신성 모두 그런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잉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되었지요. 자, 그러면은 의사들이라고 다 건강해요? 아니죠. 영양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식모음 영양은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육체가 정상적으로 세팅되면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영양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당기는 거 먹으면 그게 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랄까요? 되는 거라 그랬지. 되는 거. 믿는 것, 아는 거, 아는 거, knowing, 그 다음에 doing, 뭐 하는 거. 그걸 넘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예수님화 되는 거. 예수님이 내게서 주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자,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이제 표적이 나오지요. 맨 첫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제일 맞다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사로 살린 거 부활이잖아요. 부활 표적. 여기 이제 뭐 앞에 중간에 뭐 여하튼 다 뭐 정리하지만은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본질은 내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말씀을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해서 그래 했는데 목회 중간 좀 지점부터는 늘 그냥 뭐 제목은 좀 달라도 뭐 늘 주제는 뭐 오직 예수님, 예수님화 되는 거, 예수님 내게 주인 되는 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맞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주인 되시면은요, 성경의 내용도 그 원리에 따라서 알아진다니까요.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회복.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존중하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WCC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도 구원이 있다, 뭐도 구원이 있다, 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뭐 기도도 그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예수님, 뭐 부처님, 뭐 이래가지고 한대요. 뭐 미국에 그런 데 많다는데 이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본질은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본질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증거는 뭡니까? 그 증거로 보인 것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생명을 얻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보이셨잖아요. 부활을 보이셨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건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차, 잘못 들으면 이 세상에 축복을 청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얻은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성교할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 일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참, 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우리 사람도 해요. 우리 사람 방부사 하는 일은 무조건 협력해라. 우리 사람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방목사님이 하는 일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주님께서 그 속에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 뭐 명예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정치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는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미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5장 쭉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 이미 구원이 임하였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사실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못해서 연락을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뭐, 구원받는 건 죽어봐야 알지. 보통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화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냥 아는 거. 행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버려야 돼. 예수님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냥 천국 지옥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사명감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내 몸이 희생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협력하고 돕는 성도들이죠. 사실은 이제 훌륭한 목회자 그 배후에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사실은 보이는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목사님의 모든 상급을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도 보면은 무수한 허탄. 이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명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 앞에 목사님 그 토마스 캠피스 저도 그 책을 참 좋아하고 읽고 이렇게 서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직 필요한 거는 그분이 뭐였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게 정말 내게 주님이 되어버리면 그냥 다른 건 그냥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또 뭐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얼굴에서 그냥 뭐 내일 당장 죽더라도 그냥 얼굴에서 그냥 평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맞죠? 이미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죽어봐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은 이미 그러한 예수님의 그 존재가 되는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게 내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뭐 계란 뭐 많이 먹지만은 풍만 썩는 게 있고 병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법칙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그를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9 생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다. 생명. 그 생명이 내게 계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중심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예수님,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 이름으로, 마호메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안 돼요. 나올 수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 뭐냐면 로마서에 잘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 놨어요. 로마서 1장 보게 되면은 그 부활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증거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지요. 믿을 만한 증거.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신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심정, 사도행 심정 31절이 그 말씀이 나오죠.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예수님. 자, 이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십시다. 믿음은 아는 거 아니고, 하는 거, 행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해요? 되는 거, 되는 거. 예수님화 되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해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 될 때, 내 스스로 주인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맞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도둑놈은 문을 따고 들어오죠. 문을 따고 들어오기도 하고 밀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렸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 내가 마귀 도로락 가서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막 들쑥날쑥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가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둑놈은 그냥 아무렇게나 문 열고 들어오고 그래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히 영접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왔으셔. 기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이 주인 되셔서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정한 폐가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WCC 이름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문제고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 뭐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시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초점은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화하는 거, 예수님 되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 내 주인이 되는 거. 뭐 그 말이 제일 좋겠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모든 믿음의 본질.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것만 이루어져 버리면은 내게 구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많이 알면은 좋겠지만은 목사도 다 그렇게 몰라요. 그것만 돼 버리면은 그냥 뭐 다른 거는 그냥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